자, 지금부터 북어 무풀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 한 마리가 지급되고요. 간장,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통깨, 설탕이 있습니다. 먼저 북어를 강판에 잘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북어 이 껍질 쪽이 아닌 살 쪽을 넣어서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북어가 잘 갈렸으면 북어를 3등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색 북어 무풀하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무풀하기가 양이 적절하게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먼저 북어를 분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세 가지 색깔의 양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얀색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넣어서 흰색 양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양념을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간장, 참기름, 설탕. 노란색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양념을 하겠습니다. 빨간색 양념은 이게 고춧가루가 고운 고춧가루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야 북어 무풀하기가 곱게 물이 들기 때문에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참기름 붉은색 양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등분을 한 북어를 무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흰색부터 넣어서 묻혀진 북어 무풀하기는 이렇게 탁구공을 3분의 1 정도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묻힌 흰색의 북어 무풀하기를 담아주시고요. 이제 간장으로 색을 낸 노란색 무풀하기를 묻히겠습니다. 양념이 골고루 묻혀졌으면 손바닥 위에 올려서 간장 양념으로 묻힌 북어 무풀하기도 이렇게 옹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이용한 붉은색 무풀하기를 묻히겠습니다. 고춧가루 묻힌 붉은색 북어 무풀하기도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데요. 탁구공을 3분의 2 정도 잘라서 이렇게 올린 듯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로 색을 낸 붉은색 북어 무풀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색 북어 무풀하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북어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북어 한 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간장, 설탕, 통깨, 그리고 파마늘, 실고추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어찜을 할 때는 북어를 찬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얘를 북어가 촉촉하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보를 물을 적셔서 북어를 불려 주셔야 됩니다. 물에다가 담궈서 북어를 불리게 되면 너무 북어가 부러질 정도로 북어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은 면보를 이용해서 싸놓으시면 북어가 불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북어를 준비해 놓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이렇게 마늘은 다져주시고요. 파는 일부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 파이겉
한쪽 정도는 이렇게 뺏겨가지고 얘를 채 썰어서 고명을 원추 고명만 올리는 것보다 이 파 흰색 부분에 고명이 들어가게 되면 북어찜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죠. 오늘 2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 그리고 실고추도 대파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실고추까지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파마늘 다진 거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생강을 다져서 즙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강은 다져서 즙을 내게 되면 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진 생강에 물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진 생강에다가 물을 넣어서 즙을 생강즙을 그래서 이거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양념장을 만들 때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어우러져야 윤기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북어찜 양념장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적당히 부드럽게 이 북어가 불었으면 북어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은 북어를 일단 지느러미를 먼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등지러미도. 등지러미를 자를 때 주의하실 건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이 북어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살짝만 등지러미를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살쪽에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손질을 좀 해주셔서 먹기에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떼내주시고요. 머리 잘라내시고 보통 북어를 한 3등분 정도 자르는데 찜이 완성됐을 때 5c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대략 6cm 정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세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껍질 쪽에 이렇게 잔 칼집을 좀 많이 좀 내주셔야 됩니다. 칼집을 내지 않고 찜을 하게 되면 찜이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쪽에 칼집을 좀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냄비에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쪽이 냄비 바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북어를 깔아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양념장 북어에다가 이렇게 껴얹어 주겠습니다. 양념장을 북어에다가 껴얹은 다음에 이 양념장을 만들었던 이 그릇에 반컵 정도의 이렇게 물을 부어서 그릇을 잘 헹군 다음에 냄비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어찜이 적당히 이제 졸여졌습니다. 국물이 한 3, 4큰술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고명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주시고 불을 끈 다음에 한 1분 정도 뜸을 들이게 되면 대파가
숨이 죽기 때문에 뜸을 잠깐 들여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명까지 이제 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접시에 북어 모양을 살려서 담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위로 가고 네, 가운데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에 꼬리 찜이기 때문에 촉촉해 보일 수 있도록 국물을 이렇게 한 두 큰술 정도 얹어서 촉촉해 보이도록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어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먼저 오이를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이의 길이는 5cm 정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길이를 맞춘 다음에 오이는 껍질 쪽을 돌려깎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두께는 0.3cm 정도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돌려 깎아 주시고요. 돌려 깎은 오이를 채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오이는 채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오이를 먼저 절여 주시고요. 고명에 사용될 석이버섯은 물에 담궈서 불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담궈서 불도록 해놓고요. 자, 표고버섯은 기둥을 이렇게 깨끗하게 떼어내고, 우리가 고명의 두께가 0.3mm이기 때문에 이 불린 표고가 좀 두께감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홀을 한번 떠주셔서 얇게 홀을 한번 떠서 곱게 썰어주겠습니다. 표고버섯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기를 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먼저 편으로 0.3mm 정도를 맞춰서 채를 썰어 주시고요. 곱게 채를 썰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표고를 먼저 양념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표고를 묻혀주고요. 지급된 파마늘을 곱게 다져서 고기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와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 살짝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한 고기를 넣어서 묻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해서 고기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고명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석이버섯이 잘 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들투들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석이버섯은 그래서 돌기를 좀 떼내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빌려주시면 여기 아주 그 석이버섯에 있는 새카만 이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낼 수 있으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비벼서 석이버섯을 준비를 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석이버섯이 물기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 없이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얘를 석이버섯을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줘서 곱게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수분 없이 물기를 잘 닦아줘야 채 썰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채를 썰어서 소금 살짝과 참기름으로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서기버섯과 함께 올릴 실고추는 지급대 실고추가 크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얘는 2cm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버섯은 살짝 볶아서 쓸 거고요. 실고추까지 고명이 잘 계란을 붙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준비된 재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준비됐고, 표고버섯 준비가 됐고, 오이는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오이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이의 물기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깨끗한 재료 먼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오이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고요. 오이를 살짝 볶아주셔서 접시에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셔야 됩니다. 오이는 펼쳐서 식혀주셔야 녹색 오이 색깔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양념한 표고버섯을 볶아주겠습니다. 소금 참기름으로 무친 서기버섯 살짝 한쪽에 살짝 볶아서 고명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버섯까지 볶아주시고요. 이제 국수를 표면을 삶을 물을 올리겠습니다. 소면을 삶을 때는 물을 올리고 냄비 옆에다가 물을 한 컵의 물을 준비를 하고 소면을 삶겠습니다. 국수를 삶기 위해서 올렸던 물이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수를 먼저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소면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한번 저어주시고요. 국수가 이 국물, 이 물이 아주 여기 냄비를 차고 넘칠 정도로 끓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끓어오르면 한 컵의 물을 준비했던 물을 중간에 반 컵 정도만 이렇게 한번 부어주시고요. 또 한번 더 가열차게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반 컵을 마자 찬물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이 국수가 끓어오를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소면은 익습니다. 세 번째 끓어올랐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이제 국수를 헹궈주셔야 찬물에 헹궈서 삶아진 국수를 찬물에 이렇게 헹궈서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잘 짜주신 다음에 국수 밑간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국수에다가 밑간을 간장 참기름으로 국수를 먼저 밑간을 해서 국수를 묻혀주시겠습니다. 국수를 묻혀주시고요. 자, 국수의 밑간이
됐으면 준비한 고명이 있죠. 자, 고기 양념해서 볶은 거, 오이 볶은 거, 표고버섯 볶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무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무쳐진 비빔국수를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그릇에다가 채소와 면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담아주시고요. 이제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 길이는 4cm 정도 잘라주시고요. 폭은 0.2mm 정도. 달걀 지단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완성 접시에다가 잘 비벼진 국수를 담으시고 지단을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지단을 먼저 고명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고명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석이버섯, 석이버섯과 실고추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빔밥은 쌀은 불린 쌀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채 한번 씻어서 건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좀 올려서 청포묵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는 5cm, 두께는 0.4cm로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먼저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주겠습니다. 끓는 물에 청포묵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내겠습니다. 데쳐서 식을 때까지 잠깐 비빔과 밥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쌀 동량의 물을 부어서 밥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겠습니다. 비빔밥도 1인분의 밥을 짓기 때문에 불이 끓어오르면 센 불에서 김이 나서 끓어오르면 아주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빔밥 부재료 준비를 해볼 텐데요. 애호박은 5cm 길이로 돌려깎기해서 채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 5cm 돌려깎기해서 채 썰어 주시고요. 호박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 주시고요. 자, 찢은 도라지, 도라지도 굵기가 굵으면 살짝 더 찢어서 소금에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와 애호박 소금에 절여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사리는 길이를 맞춰서 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도 5cm 길이로 채 썰어서 양념에 버무리겠습니다. 소고기의 일부는 이렇게 남기셔서 약고추장을 볶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 썰지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는 남겨서 약고추장에 쓰시고요. 먼저 비빔밥 고명에 들어갈 고기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져주겠습니다. 다져서 약고추장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사리와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소금, 고구마를 다진 것, 고춧가루, 이렇게 양념을 해서 고기, 그리고 불린 고사리, 그리고 낙고추장, 다진 고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다진 고기 양념, 낙고추장을 만들 고기 양념, 그리고 불려서 준비한 고사리, 그리고 채썬 고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소금에 절였던 호박은 물기를 좀 빼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호박, 물기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라지는 쓴맛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러서 찬물로 한 두 번 정도 헹구겠습니다. 이제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단을 먼저 붙여주시고요. 깨끗한 재료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고 도라지 먼저 볶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뺀 호박도 살짝 넣어주고요. 불린 고사리 넣어서 볶아주시고 채썬으로 양념한 고기 이제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팬에다가 고기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고추장 넣어주시고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참기름 설탕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묽거나 되지 않게 낙고추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마는 휘각을 만들어서 부셔서 써야 되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팬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다시마를 튀겨주겠습니다. 기름을 달구어서 다시마 넣어서 휘각을 만들겠습니다. 다시마를 기름에 튀겨서 다시마 부각을 만들어서 다시마 튀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름기를 닦고 부셔 놓겠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식힌 그런 청포묵은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고요. 비빔밥 재료가 준비가 다 됐으면 비빔밥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섞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고명을 올리기 적당하도록 이렇게 잘 오목하게 펼쳐서 밥을 잘 담아주시고요. 이제 비빔밥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겹치지 않게 색스럽게 담겠습니다. 잘 골고루 돌려 담은 다음에 약고추장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고추장을 위에 약고추장이 이렇게 식게 되면 좀 농도가 더 이렇게 진해집니다. 농도가 더 되직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볶으실 때 조금 물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마 부각까지 약고추장 위에다 올려서 비빔밥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선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선의 손질을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요. 생선은 꼬리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지느러미는 단정하게 이렇게 살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가미를 이용해서 내장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실 때 이런 나무젓가락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무젓가락에 이 모서리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선 아가미를 떼내주시겠습니다. 내장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가미를 떼주시고요. 칼집을 넣은 부분을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생선 내장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장을 잡아서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장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생선을 씻어서 세 번 정도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다시 한번 그대로 돌려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칼집을 손질한 생선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살이 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선을 먼저 손질을 해서 소금에 절여 놓으시고 이제 생선구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을 잡고요. 파마늘 다진 거, 파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참기름, 간장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깨소금, 춧가루. 하니까 자, 양념장이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 넣어서 생선에 발라질 정도 온도를 맞춰서 양념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에 애벌구이를 하기 위해서 유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 정도의 간장 한 작은술 정도에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유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뿌려놨던 생선은 물기를 좀 닦아서 유장을 발라주겠습니다. 석쇠를 먼저 달구고 식용유를 발라서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생선을 애벌구이를 하겠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많이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선구이는 애벌구이 단계에서 생선이 거의 다 익을 수 있도록 구워주셔야 됩니다. 애벌구이를 하셔서 이제 양념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앞뒤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애벌구이에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생선을 익혔기 때문에 양념장을 바르고는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굳게 되면 양념장이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구이를 담을 때는 머리는 왼쪽을 가게 하고 꼬리는 오른쪽에 갈 수 있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먹는 사람 방향으로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 이렇게 양념구이, 생선 양념구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생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전이면 먼저 동태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동태 손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동태는 먼저 꼬리 쪽부터 머리 쪽을 향해서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잘 벗겼으면 이제 지느러미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위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장뜨기를 할 건데요. 머리를 먼저 제거를 하시고 자 이제 새장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뼈를 피해서 생선 동태의 살을 이렇게 떠내주시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살을 떠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버려주시고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뼈를 이렇게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내듯이 가시를 내장을 제거 둘러싸고 있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던 이 가시를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내듯이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동태의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이 꼬리 쪽에 살짝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를 남겨주시고 여기를 처음에는 살살살살 이렇게 살을 이렇게 뜬 다음에 칼 안쪽부터 왼손가락으로는 껍질을 당겨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살을 이렇게 떠내주시겠습니다. 당기면서 예, 왼손가락도 당기고 오른손 칼도 당기면서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전을 부칠 수 있게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전의 크기가 4 곱하기 5cm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선이
살짝 수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보다 크게 홀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가락으로 생선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칼 안쪽부터 칼날을 뉘어서 이렇게 당겨서 생선 홀을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전에 개수가 8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맞춰서 이렇게 홀을 먼저 떠주시고요. 자, 코 뜬 생선이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부분은 살짝 이렇게 다듬어서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생선에 이제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살짝 뿌려 주시고요. 흰 후춧가루도 살짝 뿌려서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서 수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생선을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달걀은 흰자를 포함해서 달걀을 부치셔야 되는데 흰자를 다 넣게 되면 전이 그렇게 좀 색깔이 덜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흰자를 조금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달걀을 풀어서 전을 부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바닥을 긁듯이 이렇게 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밑간이 되어 있는 생선에 밀가루를 먼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살짝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제 생선전을 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풀린 달걀물을 이렇게 온폭한 그릇에다가 이 달걀물을 묻히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플랫한 접시를 이용해서 달걀을 묻혀서 전을 지지면 달걀이 잘 묻히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기름은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자, 불은, 전을 부칠 때 불은 최대한 약불에서 지져주셔야 색깔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가루 묻힌 이 동태 살을 달걀을 이렇게 앞뒤로 잘 묻혀서 자, 최대한 달걀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빼주세요. 자, 달걀물을 빼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을 한번 세시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묻히게 되면 달걀이, 달걀 반죽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잘 유지해 가면서 8개를 지져주시면 됩니다. 팬에 한꺼번에 이 생선을 다 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지져주시는 게 예쁘게 전을 지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너무 타보이지 않게 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을 다 지져진 전은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잠깐 기름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셨다가 이제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생선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동태가 한 마리가 지급되고요. 두부, 무, 그다음에 실파, 숟갓,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 그리고 마늘,
생강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추장, 고춧가루가 지급됩니다. 먼저 네, 채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하고 무는 2.5 곱하기 3.5 그리고 두께는 0.8cm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두부도 무와 같은 크기로 준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3.5 두께는 0.8 그래서 썰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반달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질을 해서 해주시고요. 0.5 두께 정도로 반달 썰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풋고추는 0.5cm 폭으로 버섯 썰어서 씨를 좀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홍고추, 네. 풋고추 0.5cm 두께 2cm 정도 씨를 좀 고추는 씨를 털어주시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실파는 4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쑥갓은 이렇게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 두께처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 다져주시고요. 생강도 네,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잡으시고 꼬리부터 이렇게 비늘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비늘을 벗긴 봉태는 이렇게 꼬리 쪽에서 머리로 향하게 이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저 김지렁이, 지렁이까지 잘 잘라주시고요. 생선찌개에 동태는 머리를 포함해서 전량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가식부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cm 정도 크기로 생선을 생선 살과 자 곤이네요. 이 곤이와 애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자, 머리 부분은 지느러미를 잘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가감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둥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좀 잘라줘. 머리까지 깨끗하게 생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생선찌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먼저 준비한 물을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물을 넣고 끓이면서 고추장 한 큰술 정도를 풀어주시고요. 물을 먼저 넣고 육수를 끓이면서 고추장을 잘 풀었죠. 자, 국물이 끓어오르면 손질한 생선을 동태를 넣어서 끓여주겠습니다. 국물이 끓기 전에 생선을 넣게 되면 부서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끓으면 생선살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반큰술 정도를 넣어서 색깔을 좀 내주시고요.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장으로는 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먼저 끓은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채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끓어지면 거품을 좀 걷어내 주시고요. 생선에서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품을 좀 걷어주시고요. 이제 먼저 두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애호박도 넣어주겠습니다. 두부 넣고 애호박 넣고 청고추, 홍고추 썰어서 준비한 거 넣어서 조금 더 끓여주시고요. 생선과 채소가 거의 다 익었으면 이제 마지막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파 넣어주시고요. 쑥갓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담궈놨다가 다시 건져주세요. 그래서 담을 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먼저 담아주시고요. 채소도 함께 이렇게 담겠습니다. 생선찌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섭산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산적에 고기를 곱게 다져주시고요. 소고기를 곱게 다져주시고요. 두부에 물기도 제거를 하신 다음에 곱게 으깨주겠습니다. 두부 으깨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곱게 다져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소금 간하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이렇게 소금으로 가능하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잘 칠해 주겠습니다. 섭산적이 표면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반죽을 잘 칠해서 이렇게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이제 반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위생 봉투가 없을 때는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반대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반대기를 만들 때는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반대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위생 봉투가 있을 때는 위생 봉투를 이용해서 반대기를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봉투 속에다가 넣어서 완성된 섭산적의 두께가 0.7cm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섭산적의 크기는 2 곱하기 2 정사각형 9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반대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반대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수축.
추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자근자근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비닐을 벗겨내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양으로 반대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석쇠에 부어주시면 석쇠는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발라서 달라붙지 않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달구어진 석쇠에 반대기된 석산젓을 올려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산젓이 앞뒤로 구워졌습니다. 크기에 맞춰서 썰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산젓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썰어주시고요. 접시에 담겠습니다. 석산젓을 완성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잣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긋된 종이에 기름기를 빼가면서 이제 보슬보슬한 잣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석산젓 위에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두께는 0.7cm, 크기는 2 곱하기 2cm 크기로 석산젓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곱게 기름기를 빼면서 다진 잣가루를 뿌렸습니다. 석산젓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고기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전골도 육수용으로 지급되는 사태와 그 다음에 전골 위에 올릴 고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고기 전골도 사태에 핏물을 제거를 해서 찬물부터 육수를 먼저 앉혀 놓으시고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소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양파 길이 5cm 정도 맞춰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양파는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빗겨서 썰어주겠습니다. 두께는 0.5cm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5cm, 두께 0.5cm 정도로 썰어서 양파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도 길이 5cm, 두께 0.5cm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도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당근도 길이 5cm, 두께 0.5cm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파도 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표고버섯 길이 5cm, 두께 0.5cm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기를 썰겠습니다. 길이 5cm, 두께 0.5cm 정도 맞춰서 소고기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에 들어갈 양념할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고춧가루와 다진 파, 다진 마늘에 넣어주겠습니다.
양념을 잘 섞어서 양념을 잘 섞어서 소고기 약을 이렇게 양념에다가 버무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수를 체에다가 연고를 깔고 육수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불러서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육수 준비해 놓고 이제 숙주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꼬리 떼서 네, 한번 씻어서 준비한 숙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숙주를 데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 숙주를 데치겠습니다. 데쳐서 건진 숙주에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전골을 담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 전골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 먼저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세 방향으로. 무 먼저 담아주시고, 쪽파. 그리고 양파, 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한 거 이렇게 담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주시고요. 숙주나물도 이렇게 나란히 정리를 해서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당근. 채소를 이렇게 색스럽게 네, 전골냄비 가로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중앙에 네, 양념한 소고기를 담겠습니다. 양념한 소고기를 이렇게 좀 펼쳐서 담아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가운데에 달걀이 들어갈 자리를 조금 이렇게 네, 만들어서 이렇게 고기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골이 끓는 동안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달걀을 소고기 중앙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좀 덮어서 달걀이 반숙이 될 수 있도록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반숙이 됐으면 이제 불을 끄시고 잣을 뿌려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주변으로 이렇게 잣을 뿌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선에는 공태가 한 마리 지급이 되고요. 어선 속에 들어가는 채소, 오이, 당근, 표고버섯, 달걀, 지단을 붙일 수 있는 달걀과 양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선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선은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지느러미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꼬리에서 머리를 향하게 이렇게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와 내장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코를 뜨기 위해서 새장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뼈를 칼날로 느끼시면서 이렇게 동태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떠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다시 살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해서 새장뜨기라고 합니다. 새장뜨기를 한 이 생선은 내장을 감싸고 있던 이 잔뼈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칼 끝을 이용해서 떠내듯이 이렇게 내장을 감싸고 있던 가시를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이제 껍질을 벗겨주셔야 되는데요. 자, 껍질은 꼬리 쪽에 손가락으로 잡힐 정도의 살을 남겨주시고 칼날을 이렇게 넣어서 살살살살 하신 다음에 칼 안쪽부터 당겨주시고요. 왼손가락으로 껍질 쪽을 잡고 당겨주시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을 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일정하게 하고 길이는 최대한 길게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칼날을 뉘어서 이렇게 코를 떠주시겠습니다. 자, 어선을 만들 때 이 포 뜨는 데 주의하실 건 이 두께를 일정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일정하게 이렇게 포를 떠주시고요. 떠서 물기를 제거한 생선에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흰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다진 생강에 물을 살짝 더 섞어서 연포에 짜신 다음에 생강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선포에 밑간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선 안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는 길이대로 돌려 깎아서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 놓겠습니다. 자, 길이는 길수록 좋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 길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이는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 당근도 길이 되고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거는 코를 한번 떠서 채를 썰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채 썰어서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달걀을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선에 들어갈 속재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채소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여진 오이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분 제거를 해서 기름 두른 팬에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살짝 볶아서 오이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다음에 당근을 볶아주시겠습니다. 당근을 볶을 때는 소금을 살짝 넣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념에 재운 표고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도 길이대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달걀 지단도 길이대로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선을 찔 수 있도록 이제 속을 넣어보겠습니다. 김발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젖은 면보, 젖은 면보를 김발 위에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밑 준비한 이 생선살은 생강즙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잘 해주시고요. 생선을 김밥 말듯이 김발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주셔야 되는데, 자, 생선 뼈 쪽에 살이 안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껍질 쪽이 안쪽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펼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껍질 쪽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어선의 두께가 3c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생선을 먼저 펼쳐주시고요.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생선을 접착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살 사이사이가 이렇게 전분이 들어가서 생선이 쪄졌을 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생선 위에다가 준비한 속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이렇게 나란히 깔아주시고요. 썰어서 준비한 오이도 나란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치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스러운 재료들이 어선 속재료로 들어갑니다. 달걀, 흰자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선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어선을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이 면보가 같이 말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보를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아서 찜기에다가 넣어서 어선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발에 잘 말아서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 넣어서 한 10분 정도 어선을 쪄주시겠습니다. 이제 어선이 다 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선을 썰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찜기에서 바로 꺼낸 어선은 바로 써시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한 김 식힌 뒤에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식힌 다음에 1cm 두께로 6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2등분을 해주시고요. 2cm 길이로 썰어주겠습니다. 지름 3cm, 두께 2cm로 썰어서 6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선을 완성하였습니다.